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오늘은 휴대폰 한 개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갤럭시 폴드가 아니고요. 예전에 빔 프로젝트 나오는 이 맥스1이라는 스마트폰, 요거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요걸 만든 회사에서 휴대폰을 하나 더 보내줬어요. 무슨 휴대폰이냐면 바로 블랙뷰의 BV6100이라는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크고 묵직하게 생겼어요. 이 스마트폰은 우리가 흔히 아는 IP68 등급의 방수 방진 인증을 받았고요. 거기에 추가로 미 국방성 군사 표준인 MIL-STD-810G 등급까지 인증을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굉장히 튼튼한 스마트폰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스마트폰의 뭐 스펙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이 아니고, 금방 전에 말했던 그런 좀 튼튼한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일단 총 4가지 테스트를 할 건데, 첫 번째로는 이 스마트폰을 던질 겁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했을 때 휴대폰이 작살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보통 떨어져서입니다. 보통 그래서 스마트폰을 수리를 하는데, 이 스마트폰은 떨어뜨리는 거에서 얼마나 잘 버틸 수 있을지 먼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마트폰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잘 나오고요. 터치도 잘 먹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사운드. 오늘이 컴퓨터 조립 하루 소리는 아주 잘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사운드 레코딩.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은 던지기 테스트 전에 마이크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네요. 카메라. 카메라도 테스트를 해야죠. 지금 카메라는 후면 카메라 그리고 전면 카메라 둘 다 아주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스마트폰을 던지러 가보겠습니다. 일단 밖에 나왔어요. 주변에 사람이 잠시 치워야겠다. 네, 지금 보시듯이 여기 바닥은 우리 흔히 차다리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아스팔트죠, 이거. 네, 아스팔트. 넘어지면 굉장히 아픈 곳이에요. 우리 휴대폰 떨어지면 작살이 나는 아주 단단한 그런 바닥입니다. 이 바닥에 제 머리 높이에서 떨어뜨려 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휴대폰 쓰는 높이는 한 이 정도 높이에서 떨어지지만, 제가 좀 키가 작기 때문에 17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이 정도 높이면 해봤자 그렇게 안 높거든요. 그래서 한 이 정도, 169.5, 좀 더 높이 할게요. 한 175 정도에서 떨어뜨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보실지 모르겠는데, 스마트폰 윗부분 있죠? 요 부분이 뜯겨져 나갔어요. 여기가 이제 스마트폰 자체가 엄청나게 막 고급진 그게 아니고, 약간 타이어 있죠? 자동차 타이어 그런 고무 재질 느낌이기 때문에 일부러 보호하려고 이런 걸로 만든 것 같아요. 아무튼 그쪽 부분이 조금 갈려 나왔어요. 여기 하단 부분도 이쪽이 좀 찍혀 나갔어요. 근데 뭐 디스플레이 쪽은 아무 이상이 없고요. 터치도 아주 잘 작동이 되고, 뒷판 유리도 뭐 딱히 깨진 곳은 없습니다. 네, 카메라 잘 작동되죠? 네, 아주 잘 작동이 되고요. 전면, 후면 전부 레코딩.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 번째 드럼 테스트 EU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지금 와이파이가 안 돼서 영상은 못 들어요. 일단 지금 한번 떨어뜨린 걸로는 이상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떨어지는 것 자체가 모서리로 떨어졌는데도 이상이 없는 거 보면, 몇 번 떨어뜨려도 이상 없을 것 같으니까 10번을 떨어뜨리고 다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번 다 떨어뜨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 위쪽 모서리 이쪽이 아까 하고 비슷하게 파였고, 이쪽 부분도 거의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파였고요. 이번에는 여기 쇠 옆쪽 부분까지 약간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이 하단 모서리 부분은 고무가 일어났어요. 뭐 2단으로 여기 제작이 된 것 같은데 1단 쪽이 여기 약간 뜯겨져 나왔습니다. 근데 외관상으로 봤을 때 그 모서리 찍힌 부분 빼고는 뒷면 유리나 앞면 유리는 전혀 안 깨졌어요. 지금 디스플레이도 아주 잘 나오고요. 터치도 아주 잘 먹고, 카메라, 후면 카메라 잘 작동하고요. 전면 카메라 아주 잘 나오고요. 사운드. 안녕하세요. 네, 아주 잘 작동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드랍 테스트로는 기본적인 기능에는 상처 하나 내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차가 오네요. 이제 차가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테스트 할 거는 방수 테스트를 할 건데, 흔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IP68 등급만 인증을 받은 제품들도 그냥 물에서 사용하는 건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테스트를 할 게 아니고 이거를 끓는 물에 10분 동안 넣어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테스트 되는 거는 방수 능력 외에도 열, 그런 뜨거운 열에서 견딜 수 있는지까지 테스트를 같이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저희 집으로 다시 가봅시다. 집에 왔습니다. 일단 이 스마트폰 넣기 전에 먼저 물을 보글보글 끓일게요. 물. 물이 아주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음식도 아니고, 씨. 괜찮겠지? 지금 시간은 9시 49분이고요. 10시까지 한번 대파보도록 하겠습니다. Later. 돌아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정확히 10시고요. 아까 기준으로 11분 지났습니다. 확인 먼저 해드려야죠. 이렇게 스마트폰이 그대로 보글보글 아주 잘 끓고 있고요. 물은 아까보다 좀 졸은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불을 끄고 스마트폰을 한번 꺼내봅시다. 우와, 이렇게, 우와.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개 뜨거, 미쳤. 잠깐만, 너무 뜨거운데요? 좀 식혀야겠어요. 여러분, 잠시만요. 일단 휴대폰 켜기 전에 여기 유리가 깨졌어요. 여기 금이 갔어요. 이게 아까 떨어뜨렸을 때 금이 간 건지 아니면 지금 열 때문에 금이 간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금이 갔습니다. 그리고 물을 닦았는데 물이 계속 뚝뚝 나와요. 물이 밑에 흘러요. 휴대폰 안에 물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휴대폰이 안 켜집니다. 보이죠? 버튼 눌러도 안 켜지는 거. 휴대폰이 온도 때문에 꺼진 건지 물이 침수를 해서 꺼진 건지 모르겠지만 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전면 카메라 휴대폰 꺼내자마자 봤을 때 여기 습기가 차 있었거든요. 근데 그 습기는 바로 사라졌어요. 굉장히 빠르게 사라졌네요. 하지만 여기 후면 카메라 보이죠? 후면 카메라 부분은 양쪽 다 습기가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플래시 있는 부분도 습기가 차 있고요. 일단 겉에서 봤을 때 다른 부분 이상이 없는데 아직까지 뜨거워요, 이거. 일단은 여기 휴대폰 상단에 빨간불이 계속 들어오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좀 시원해지고부터 빨간불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안 켜져요. 뭐 위험하다는 의미인가? 이대로 끝이 난 건가? 그리고 계속 치니까 휴대폰 안에서 물이 나와요. 어디서 물이 나는 거야 도대체? 요 방수 실링 돼 있는 유심 꼽는 여기 안에도 물이 들어갔네요. 이게 분명히 실링이 돼 있는데 뜨거운 물이라서 그런지 들어갔어요. 지금 그냥 일반적인 방수는 된 것 같은데 이런 뜨거운 물에서 방수는 완벽하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뜨거운 물이 아니죠. 정확히는 끓는 물이죠. 100도.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켜질 때까지 기다려보고 다시 켜지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12시 26분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테스트하고 나서 2시간이 넘게 지났어요. 2시간이 넘게 지났는데 휴대폰은 안 켜집니다. 그 2시간 동안 여기 캡 있는 거 전부 다 분리를 시킨 다음에 안에서 물이 계속 나오길래 물을 전부 다 제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안 켜져요. 여기 보시면 빨간불은 똑같이 들어와 있고요. 전원을 이렇게 켜려고 해도 안 켜집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 부분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수증기 있었다고 했었죠. 근데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습니다. 그리고 후면 카메라에 습기 찬 거는 여전히 안 없어졌고요. 그러니까 이걸 냅두면 저 습기가 다 사라질지 안 사라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상태로는 제가 봤을 때 기다려도 켜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해를 해서 막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오늘 테스트 하려고 했던 거는 끓인 물에 넣는 거 이 다음에 만약에 통과를 한다면 물을 넣고 얼려가지고 해동시키는 것까지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끓이는 거에서 통과를 실패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테스트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 제가 영상 올리기 전까지 휴대폰이 만일에 살아난다면 추가로 더 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요. 만일에 안 살아난다면 제가 댓글로 이 휴대폰의 생사를 알려드리게 되겠죠. 그러면 오늘 이 블랙뷰의 BV6100 휴대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실제로는 끓는 물에 10분 동안 휴대폰을 집어넣을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사우나를 가셔도 막 100도 이렇게까지는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뭐 사우나 들고 들어가는 거 정도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마
아마 웬만하면 들고 들어가지 마세요. 나중에 휴대폰이 살아난다면 조금 더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고, 오늘은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이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는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죄송합니다. 웃음> 아, 네, 좋습니다. 아, 요거 그냥 그 중국 쪽에서 만든 휴대폰입니다.